우리는 학창 시절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름도 외우기 어려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바라본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에 조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들은 현재 발굴된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술품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예배자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인물상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메르인들은 조각상 안에 신이 깃든 것으로 믿었고, 얼굴 중에서도 영혼의 상이라고 불리는 눈을 강조해서 조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이집트와 비슷한 시기에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 근처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땅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일명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던 비옥한 땅을 가진 덕분에 여러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지역에 정착한 수메르인들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좋은 땅을 지켜내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수메르인들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 조각상을 만들었고, 그 조각상 안에 자신들을 보살펴줄 신이 깃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조각상의 형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서 큰 눈으로 수메르인들을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민족 간의 경쟁으로 인해 끊임없이 혼란이 이어졌고, 그 혼란을 수습하고 기원전 1800년 통일 왕조를 이룬 것이 바빌로니아 왕조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조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은 현대법의 조상이자 인류 최초의 법률인 함무라비 법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거대한 현무암 돌 기둥에 쇠기 문자로 새겨진 법전으로, 법전의 윗부분에는 부조로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태양의 신 샤마쉬가 그 앞에 서 있는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하사하는 장면입니다.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은 폭력으로 인해 팔이 부러졌다면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팔이 부러졌을 때는 똑같이 상대방의 팔도 부러뜨리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법전이 처음 형성된 기원전 1700년대에는 인류가 수렵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령 가축을 훔쳤다거나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정이나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큰 보복이 발생하고, 이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그와 동등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보복이나 더큰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수메르인들의 예배자의 상, 바빌로니아 왕조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역사와 함께하는 지식 유튜브 10분 상식 세계백과 코너 5분 세계사였습니다.